안녕하세요. 채널 14 초대석의 이지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악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국악의 그 음을 내주는 악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우선 뭐 워낙에 사물놀이는 유명하니까 그 사물놀이에 쓰이는 여러 가지 타악기, 징이라든가 장고, 꽹과리, 북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은 현악기 가운데도 무슨 가야금, 검은고, 아쟁 이 정도는 또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뭐 관악기의 뭐 필이라든가 대금, 퉁소 그 정도는 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런 악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각기도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자연의 재료에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옛 선조들이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자연의 재료를 가지고 예술을 즐겼다는 점에서 대단한 풍류와 또 안목이 있었다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채널 14 초대석 오늘은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우리의 국악을 바로 자연 속에서 향유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국악원의 한명희 원장을 모셨습니다. 직접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늘 한복 입고 다니세요? 예, 근래 와서는 매일 입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경우는 한복이 더 덥게 느껴지시죠? 어떠세요, 원장님? 근데? 근데 입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추측이죠. 근데 실제로 입어보면 예. 아주 편하고 시원합니다. 바람도 숭숭 들어오고요. 예, 이거는 아주 특히 바지 같은 거는 아무데 가서나 털썩 앉아도 좋고. 예. 요즘은 또 이제 감이 좋으니까 네네. 통풍도 잘 되고 네. 시원합니다. 그럼 출퇴근 때도 입으세요? 예, 뭐 출퇴근 때는 물론이고 뭐 강의를 하건 뭐 애국을 가건 뭐 항상 그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었습니다. 근래 와서 얘기. 근래요. 네. 고집스럽게 입으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고집스러운 표현해서. 네, 뭐 이제 제가 어려서는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네. 바지 저걸 입고 컸죠. 예. 그러고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가끔 입었었죠. 대학교 다닐 때도. 네. 그러고는 사회 나와서는 일체 안 입다가 작년 현충일 날, 제가 그 순국 선녀을 추모하는 그런 뭐 예술제를 하나 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축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바이저고를 읽고 두루마기를 읽고 축문을 읽어야 되니까, 예. 격식대로.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입게 됐습니다. 네. 하루도 안 빠지고. 예. 국립국악원장 직함과 너무 잘 어울리세요. 글쎄, 그런 말씀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 제작진들이, 국립국악원 찾아가 뵀을 때 직원들도 몇 분 또 한복을 입고 근무하시더라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예, 요즘 뭐 문체부에서도 매주 첫 토요일 날은 전체 직원들 한복 입는 그 운동을 벌이고 있죠. 예. 저는 뭐 그런 운동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제가 또 늘 입고 다녔던 거고 직원들에게도 아주 그런 걸 좀 강력히 권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한복을 입으면 또 무슨 정서나 사고방식이 자연히 또 좀 고풍스럽다 그럴까. 좀 한국적인 그런 정서를 좀 늘 생각하게 되니까 네. 뭐가 좀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좀 입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개량 한복들도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그럼요. 저도 개량 한복 많이 입습니다. 예. 네. 참 멋스러워 보여요. 예, 간편하고 편한 게 많으니까. 네, 네. 국립국악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뭐, 딱 아마 요 며칠 사이 가면 100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3개월 남짓, 3월 25일부로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네네. 아마 100일쯤 되지 않나 싶네요. 국립국악원 역사가 무척 깊다면서요? 몇 년쯤 됐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 때부터. 정확한 기록으로 있는 것은 신라시대 때 하면 6세기형이죠, 이제. 진동여왕 때 이미 음성서라고 해가지고 소리음자, 소리성자, 네. 음성, 뭐, 관서라고, 관공서라는 서자에다가 예. 음성서라고 하는 그런 음악 전담 기관이 생겼었죠. 네. 그 이후로 뭐 계속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한 저, 1000년 이상을 한 1300여 년을 흘러내린 네. 유일한 국가기관이죠. 네. 표정이 지금 너무 놀란 표정인데 학교 때 배웠던 기억도 안 나시죠? 그렇게 오랜 역사 있다는 거. 저도 정말 참
대단하구나. 지금 세상 몰랐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음악을 하나의 어떤 뭐 여흥 네. 내지는 무슨 뭐 정서적인 함양을 위한 예술로 치부해버리지만 옛날로 올라가면 그 음악이라는 것은 대단히 국가경영서부터 사회풍속서부터 하여간 그 음악이 망가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걸로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아주 중추적인 그런 기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거 우리가 세종대왕 때 그 바쁜 데서도 음악을 갖다 이렇게 정비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다는 게 다 그런 차원이죠. 네. 그냥 무슨 뭐 듣기 좋은 음악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고구려, 뭐 신라, 고려 몇 면이 계속 이어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주로 그럼 그 음악을 관장하는 거 이외에 또 다른 일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저 음악이죠. 이 음악에다가 이제 거기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명하면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깁니다만은 음악의 기틀이 정확히 맞아야만 관념적인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체계가 중심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고 네. 또 뭐 실용적인 면에서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음악의 기본음이 황종이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기본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음을 만드는 그 대나무 관을 만듭니다, 이제. 그럼 그 관이, 음의 높이가 높으면은 관이 짧아지겠죠? 이제 높은 음을 내려면, 네. 긴 음을 내려면 음이, 그 대나무 관이 길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떤 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삼느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길이가 바로 도량형의 자가 되고, 또 그 길이에 들어가는 그 내경에 들어가는 그 기장을 갖다 채워가지고 그걸 부피로 삼아서 부피를 재고, 그것도 무게를 따라서 무게를 나고,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도량형의 원형이 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높이가 높으냐 낮으냐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음악적으로 무드도 달라지지만, 네. 소위 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전체 실생활, 백성들의 생활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곳곳에들 뭐 생각하시더라도 않지만서도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 음악을 갖다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배경이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하여튼 1600여 년의 역사에 있다는데 새삼 놀라운 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역사의 경랑을 많이 거쳐왔잖아요. 그런데도 그 맥을 이어왔다는 게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로 뭐 발상을 바꾼다, 관념을 바꾼다 하는 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매사를 재단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옛날 전통문화라든가 과거의 어떤 역사를 할 때는 과거의 글로 돌아가서 거기에 우리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지 실상이 풀리죠, 이제. 네. 그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인격 완성이라고 할까, 어떤 인간 완성, 또 조금 더 크게는 사회 풍속을 바꾸는 겁니다. 요즘처럼 그냥 그 자극적인 음악만 그 틀어주면 천히 젊은이들 심성이 그 자극적으로 돼가지고 그냥 극한 들으면 치달을 나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분하게 그 풍속을 바꿔주는 분위기, 사회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음악이 필요하고, 그걸 확대 해석을 하면 저 우주 조화, 모든 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진부하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얘기 그 단어를 바꾸면 오늘날 환경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과 인간과 조화롭게 이렇게 생활해가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뭘 보는 그런 우주관, 그런 인생관에서 다 출발한 거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음악이 있는 전부 올라가면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야. 우주적인 조화라고 했습니다. 우주와의 조화.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 피타고라스가 음악의 정의를 갖다가 유니버설 하모니, 우주의 조화라고 했고, 또 중국의 뭐 노자나 장자나 뭐 공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훌륭한 음악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동화되고 같이 조화로 이루는 거라고. 대학은 여 천지 동화라는 말이, 그런 말이 다 중국 고전에도 있고 또 우리 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처럼 뭐 신나고 뭐 흥겹고 뭐 이런 것만 음악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주 지엽말단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층계로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자꾸 지향하는 거죠. 자꾸 예. 그 더 좋은 차원, 더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단계를 자꾸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요즘 유행하는 음악은 그런 그 감각적이고 뭐 이렇게 이 그냥 즉흥적인 뭐 이런 데 너무 그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다 좀 조화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저 그런 경박한 어떤 상업지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그 정서가 아주 아름답고 안전하고 차분하고 뭐 이렇게
따뜻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뭐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교육이 잘못된 것도 물론 하나의 병인이겠지만서도 이런 그 우리가 향유하는 예술 자체를 갖다가 자꾸 그 자극적이고 향락적인 데로만 치닫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조정을 해야죠. 조화를 이루어야죠.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음악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음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알게 모르게 우리 그 심성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음악입니다. 정성. 네, 네. 무더운 여름이지만 오늘은 우리 원장님 모시고 아주 깊은 계곡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물소리 들으면서 말씀 듣는, 그래서 좀 차분한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순간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럼 국립국악원에서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세요? 뭐 저도 이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뭐 국립국악원 하면 뭐 관심 밖에 저기 한적한 기관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제가 신문이 밀립니다. 저렇게 정도 뭐 정신없고 분주하고 바쁘고 네. 그만큼 저 업무도 많다는 얘기인데,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공연 활동이죠. 역시 네. 뭐 전국 정부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획해서 만드는 그 공연물, 네. 그 대극장 소극장이 있으니까 그걸 채우는 여러 가지 공연물, 해외 공연, 이런 공연이 이제 우선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기관이죠. 네, 네.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학예사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그분들이 이제 한국 음악에 대한 역사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이론 연구하고 뭐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거, 또 이제 교육기관, 뭐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하루 세 번씩 주부들이나 대학생들 그 원하는 분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무료로 네네. 국악 보급하고, 또 겨울방학 때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들 전부 모셔다가 그 교육을 시키죠. 네. 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여름방학 때 한국 음악을 배우고 싶은 외국 사람들을 다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숙식비는 우리가 대주고, 그러고 지금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죠. 네. 그럼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 음악 소개하고 또 우리 음악 그 전파하는 그런 천병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외에 무슨 뭐 홍보 활동, 또 출판, 뭐 CD, 뭐 그런 그 레코드 같은 그런 음악 그 녹음 자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분한테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이렇게 배포하고 하는 네. 뭐 이런 좀 많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 자주 외국인 친구들도 맞이하기도 할 거고 또 외국에 나가기도 할 텐데, 적어도 서초동의 그 국립국악원 앞에 지나가실 때는 이게 바로 1600년 역사가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은 짧은 역사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로 놀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음악의 깊이가 깊다는 얘기도 들 수가 있는데, 아마 국악원에서 우리 국악의 우수한 점을 알리는데도 무척 큰 노력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우리가 그동안에 20세기 후반에 우리 문화 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구 문화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너무 경도됐고 거기에 심취했던 그런 반세기 아닙니까?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또는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좀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곰곰이 그 반성을 해보면 정말 그 소중한 겁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거 아닙니까? 뭐 판소리를 혼자 올라가서 그냥 춘향가 같은 것을 9시간 큰애리 불러 제키는 이런 것은 뭐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박지월 씨가 베를린 가서 수군가를 4시간 부르니까 그냥 커튼콜을 갖다가 13번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커튼콜이면 아시죠?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박수 치고 이제 막을 내렸는데 그래도 안 나고 기립박수하고 막 그러니까 또 커튼 올렸다가 이걸 13번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예. 의례적인 찬사가 아닙니다. 그럼 외국 사람은 그렇게 환호하고 진가를 알아주는데 70년대 후반에 우리는 판소리 하는 뭐 각같이 무슨 할 일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었단 말이죠. 그때 그 사건을 갖다가 신문에서 뭐 사설까지 쓰고 뭐 사이면 톱을 올리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진가를 이해를 해주니까 우리가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했지,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죠.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그 악이라든가 재래음악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요즘에 와서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 세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인 안목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 게 참 많아요. 그거는. 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안방에 앉아가지고 오히려 산 넘어가야, 바다 건너가야만 뭐가 뭐 황홀한 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앉았지만, 지금
세계 조류라고 할까, 어떤 문화의 흐름 같은 걸 잘 포착을 해야 돼. 그게 네. 우리가 현미한 거고, 그게 선각자라고 할까, 의식 있는 사람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그 서로 간에 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참 우리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젊은 층들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좀 많이 좋아졌죠. 네. 그래서 역시 문화는 진전하지, 퇴보하지 않는다 하는 걸 좀 느끼는데, 네. 뭐 60년대, 70년대 초만 하면 대단했죠. 뭐 우리 문화가 완전히 무슨 그 소멸되고 이제 무슨 그 묻혀가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문화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의 어떤 그 역사가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흐름이 내려오는 거든, 그게 전통이거든요. 이제. 전통을 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먹으면서 생활해오는 이 자체가 문화니까. 이것이 몇천 년을 쭉 열어놓은 그 문화에도 다, 정신적인 흐름에도 타성이 붙는 거예요. 아무리 예례적인 문화가 밀물듯이 들어와가지고 충격을 준더라도 다 조금 틀어나겠죠. 하지만 다시 복원력이 있어가지고 그 다시 그 자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게 역사가 많이 오랜 세월 축적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서양 문화, 물론 예례 문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죠. 문화라는 것은 자꾸 새로운 요소를 받아들여야만 그 발전이 되고 썩지 않죠. 고인 물이 썩듯이 자꾸 새로운 물질을 받아들여야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례 문화를 흡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 주체적으로 소화를 하느냐 수용하느냐가 문제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반성을 해보세요. 자기는 다 버려버리고 남한테 대입이 돼야만 그게 더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모든 그래서 우리 유형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말살됐고 더더구나 눈에 안 보이는 무형 문화재는 많이 인멸돼 버렸거든요. 이제 기능 보호자 다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남대문이나 도자기 같은 건 남았지만, 그럼 보관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인 후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해가지고 외국 사람은 큰 문화재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정부 차원에서 전력 투구를 하고 막대한 거금을 갖다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네, 정도니 네. 아직까지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가 이렇게 좋은 것처럼 돼봤지만 한 세대 두 세대 살아보니까 아 뭔가 허전하거든. 우리 주변에는 지천으로 그 문화 행사가 뭐 열리고 있지만 뭐 가보면 또 뭐 그렇게 100% 뭐 공감하는 거 아닌 것도 또 느낀단 말이야. 아 이것만이 아니다는 걸 이제 서서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네. 이제 시행착오적으로 겪으면서 얻은 아주 값비싼 그 우리가 경험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즘은 아 결국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 관심이 조금 환기된 거가 근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5월 말일에 남원에 국악원 그 분원이 생겼습니다. 남원 민속국악원이라 돼가지고 이제 몇백억 들여서 이제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준공식 할 때 내려가서 들은 얘기인데 필봉농악이라고 이제 문화재로 지정된 농악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지능 보유자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네. 그 아들이 그걸 이제 전수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1년에 대학생들이 2,000명이 지나간대, 거기를 배우러. 사흘, 네. 나흘씩, 뭐 일주일씩 거기서 배 먹고 기도하면서. 네. 그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그 좀 과장된 얘기인가 아니고 딴 그 유지들한테 물어봐도 어마땡입니다. 2,000명씩. 그러니까 그 시골에 가서 대학생들이 1년에 그 농악 하나 배우러 가는 이, 그 한 곳에만 2,000명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들 국악원이나 뭐 또 국악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그 강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교습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데 그 배우러 오는 그 일반 그 관심자 이런 사람들도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아요. 네. 이건 국악에 대한 현상만이 아니죠. 박물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통문화 행사장에 가보면 또 우리나라 요즘 그 국사에 대한 한국사에 대한 책 많이 팔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자기에서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올바른 자세는 좀 잡힌 거죠. 네. 이것이 이제 3년, 4년, 2021세기만 들어가면 전혀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면 이제 우리 문화 모르면 행세도 못할 뿐더러 우리 문화 이제 배우려고 이제 더 무슨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운동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겠는가. 네. 왜냐면 뭐 오늘도 그 외국인 그 여러 학자들이 뭐 자기들 비행기 뼈 자기들이 내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을 배우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한 두어 시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
참 뭐 한국 문화 신비한 데가 있고 뭐가 참 그렇게 매력적인 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그거 미쳐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바다 건너 오는 겁니다. 자기 자비 써가면서. 네네. 그래서 세상은 여하튼 자기 본인이 좋아하고 나빠한 건 이렇게 그 세계적인 문화적인 조류가 이렇게 동양지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지금 그 기울고 있다는 거, 이것을 특히 우리 젊은 학생층들이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시류에 좀 적응해 가면서 우리가 자기 방향도 전공 방향이라고 할까, 인생에 나갈 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맞춰서 참작을 충분히 해야죠. 아니면 정말 그 전공까지 못하더라도 취미생활 가운데 우리 악기 한두 개는 다룰 수 있다든가, 우리 민요를 멋들어지게 노래방 가서 부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건 정말 우리 거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습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세계 속에 한국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전부 그랬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학에 뭐 국악 전공하는 사람 비율에 비해서 서양음악 전공하는 게 월등 많지 않습니까? 1년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 과정에 그 학과가 140, 50대학에서 음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쏟아지는 그 학생들이 한 5, 6천 명이 돼요. 대부분 또 이제 외국을 많이 간다고 이제. 그러면 서양음악 한 친구들이 때문에 국악에 관심 없거든. 하다못해 무슨 뭐 단수 하나, 가야금 하나, 민요 하나 못 불러 간다고 이제. 그러면 외국 가서 공부하다가 이제 무슨 서로 뭐 이렇게 정담도 나누다 보면 뭐 한국에 와서 한국 노래 하면 못 한다고 이제. 그 서양 가고 있는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그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는 거야. 어떻게 늘 나라 음악도 모르고 어떻게 남의 나라 음악을 배우러 왔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은 저 60년대, 70년대는 자랑을 알았었지, 이런 거를. 예.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건 바보되고 부끄러운 세상이 됐다는 거는 네.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요즘은 많이 그래도 우리의 국악, 우리의 음악의 위상이 정립이 돼가고 이제 많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전에는 하찮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나 그때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요? 그때는 뭐 불문가지죠, 뭐. 뭐 다 능히 짐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대학에 이제 그 국악과라고 하는 것이 대학 교육 과정에 최초로 이제 서울대학교에 이제 국악과가 생긴 게 1959년. 네. 제가 2회로 60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은 뭐 말도 못하죠. 그럼 설마 할 정도죠, 그야말로. 네. 이건 우리 지금 동기들 뭐 초창기 때 졸업생들이 다 이제 웬만한 그 대학의 국악과에 다 교수하고 계시고 서울대학교에도 다 이제 우리 그 친구나 동창들이 다 서울대학교 지금 교수하고 있죠. 국악과에. 네.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하고 있는 그 뭐 여자 교수들 이런 분들이 다 찔찔 울고 다니던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음악대학교 속에서도. 예. 이제 악기실이 있습니다. 악기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레슨을 하려면 각자 자기 악기를 꺼내다 이제 선생한테 가서 배운단 말이야. 그 서양 학생들 바이올린 꺼내가고 뭐 첼로 꺼내가고 이제 가야금 꺼내가서 하는데 서양 학생들이 골리는 거야, 이제. 그, 가야금 갖고 나가면, 저 여학생들 보고, 뭐, 피 웃고 손가락질하고, 뭐, 비아냥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악기를 꺼내가려고, 이렇게 두리두릿 하다 복대 아무도 없으면, 악기 얼른 꺼내가지고, 이제, 그, 레슨실로 얼른 쫓아가서, 이제, 뭐, 탁 닫고, 이제, 연습, 그, 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네, 네. 감히 가야금을 가지고 버스를 탄다든가, 밖에 갖고 나가는 건, 이건 뭐, 그건 뭐, 그건 상상도 못 했었고. 예. 그러셨어요, 이거, 실제로. 아니, 그럼 원장님께서는 뭐, 저기, 집안에서 반대는 없으셨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더 말할 거 없지. 그때 다 반대죠, 집에서도. 그, 뭐, 저만이 아니라, 이건 뭐, 구학했다라면 뭐, 그, 정상으로 안 봤지. 네. 집에서도, 그야말로 요즘 내놓은 친구들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예. 근데 저는 이제 다행히 또 뭐, 이제 실기가 아니고 이론이니까. 네.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라는 것도 올라가면은, 자꾸 올라가면 음악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예술단, 아름다운 건 뭐냐. 이제 그 미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 미학은 또 철학으로 연결되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인생론, 가치관론, 뭐 또 우주론 이런 걸 다 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 쑥스럽습니다만, 이제 서울대학교 제가 삼수생이에요. 예. 그래서 낙방을 두 번을 하고, 네. 철학과를 이제 가려고 그랬습니다. 저는 철학과 낙방을 두 번 하고, 이제 우여. 그때 이제 세상도 이제 필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사라는 게 우연도 같아요. 살아가다가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다르니까. 그럼요, 네. 그 이제 삼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국악과 1회 졸업생을 우연히 만난 겁니다. 네. 그 동창 관계도 아니고 서울서, 전 시골인데 서울서
그, 저, 애가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가면서 이제 또 빈들빈들 삼수하고 있는데 그 일회 학생을 만난 거예요. 가만히 설득 보니까 뭐 자기도 뭐 서울에서 165대학교 졸업하고 뭐 의과대학 가려고 그러다가 첫 번 생기는 거 보고 초창기 한번 우리가 개척해보려고 그걸 왔다. 너도 한번 뜻 있으면 같이 해보자. 뭐 가만히 보니까 그 얘기도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시험 공만 해가지고 이해로 들어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저 음악대학교 지원생들이 되게 실기는 잘하지만 또 이론 쪽, 학과 쪽은 좀 약하니까. 네. 저는 또 이제 학과 쪽이 좀 안 맞게도 물리제, 그 낙방생이지만 저 예능계 쪽 들어갈 정도 학과는 되니까 뭐 그래서 네. 이제 입학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결국 그게 그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네. 음악대학교 가서는 저 철학 쪽은 완전히 떠나는가 보다 했는데 뭐, 제가 미지막 하겠나마, 제가 또 학위는 철학 박사를 받았으니까. 예. 그 꼭 내가 철학으로 뭐, 그,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려요. 예. 그래서, 아, 이건 참 세상은 저 혼자 사는 것만이 아니구나. 뭔가가 뭐, 이건, 초월자가 뭐, 이렇게 좀 다 안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 그럴 때가 네네. 있습니다. 음악 속에 담긴 철학을 또 다 분석해서 또 전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네. 군대 생활은 학교 졸업하신 후에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 ROTC 서울대 국악과도 2회고, 2기고. 네. ROTC도 제가 2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ROTC 이제, 넌 뭐 아시다시피 졸업하고 바로 소이름관 해가지고 복무한, 2년 복무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마친 거죠. 예. 그 군대 생활 속에서도 참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많으시다면서요. 글쎄요. 그래도 뭐 하나 느끼는 거는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소설 읽고 그러면 뭐 그 전쟁 뭐 총탄이 비워도 됐다 무슨 뭐 그런 거는 의례 소설이니까 이제 픽션이니까 의례 그렇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군대 가가지고 소대장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바로 그 비무장지대에 들어갔었어요. 이제 요즘, 네. 요즘 왜 이민군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전쟁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참혹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정말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어떻게 정돈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남방 한계선 다 철조망 다 치고 그랬지만 네. 남방 한계선 이제 팻말은 딱 꽂혀 있고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다 녹슬은 철조망 하나 이렇게 땅에 쫙 깔려서 잡초 속에. 그러면 뭐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인민군 만나고 그러면 이렇게 그 잡초에 털퍼가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무릎 두드리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그 철조망은 안 넘어가고 서로 군사분계선은 안 넘어가는 거야. 예. 뭐 그럴 때였으니까. 네. 그러고 뭐 그 이렇게 주변에 전부가 이제 뭐 화이버 꺼진 거, 철모 망가진 거, 그냥 총대 부러진 거, 그냥 뭐 또 봄 같은 데 따뜻할 때 이렇게 뭐 호박이나 이런 거 심어 먹으려고 구덩이를 한 대구덩이 파면 세 구덩이에서 해골라고 빼 나왔어요. 그렇게 참혹했어요. 그 떼려고 하려고 나물 비면 전부 톱이 안 들어가요. 그 속에 전부 파편박이 있고. 그래서 아 이렇게 뭐 치열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뭐 백암산 일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저 북한강 상류에. 그래 보면 그 일대 능선에서 그 전사에 보면 뭐 한 3, 4만 명이 죽었다. 중공군도 많이 죽었지만. 네. 그럼 아, 이해가 가지, 이제. 그 어떤 능선 뭐 계곡을 해서 젊은이들이 3, 4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때 좀, 그때 강원도 그 심심산골에서 2년 동안 쾌한 그 자연 속에서 이제 그런 해골 놓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그 이제 그 우리 같이 그때 당시 제가 총각 그 아주 팔팔한 소위 때니까 네. 그때 다 같이 우리 같이 미혼의 20대 초반으로 죽은 거니까 네. 그 인생의 허망함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영원한 자연 속에서 그 유한한 그 인생의 어떤 그 숙명 네. 이런 거에다가 또 그 이제 그 전쟁에서 오는 그 뭡니까 긴장감 네. 그때 이제 인민군이 뭐 서로 뭐 습격 와서 뭐 귀찮다고 코찰라고 뭐 이럴 때니까 이제 술탄 던지고 가고 그러니까 뭐 언제 무슨 습격이 와서 이제 다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그 긴박한 그 긴장감 이런 한 그 삼박자가 어떻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묘한 체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그 뭐 논리적인 뭐 학설은 못 나왔지만서도 제가 정서적으로 느낀 그 저 뭐 농도라고 할까 네. 굉장히 진하고 저도 그런 2년의 그런 세월이 또 있었으면 싶을 정도로 그때 굉장히 많이 인생을 느낀 것 같아요. 많이 느끼고
정서도 많이 풍부해졌고. 네네. 그래서 늘 저는 늘 세상 살다가 이제 복잡하고 무슨 뭐 가치관이 혼돈되고 그럴 때는 늘 그때를 연상하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다시 정돈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나갈 길을 스스로 찾아보고 그러는데 하여간 참 좋은 체험을 한 2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비목이란 노래 작사를 하신 건가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황이 그렇게 참 절실하고 박진감 있었고 뭐가 여러 가지 뭉클한 사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조금만 좀 다감한 정서를 감정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면 누구나가 그 정도 하나는 네. 그 정도 하나는 쓸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 네. 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거기 환경이었을 때는 거. 네. 그거 그런 덕분에 아마 그게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같이 전투에 참여하셨던 그 전우들 가운데 우리 원장님의 쓰신 그 글이 비목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저 화면을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여기서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 작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대하고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대학원 다니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앙매스컴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동양방송이라고 옛날 TBC요. 예, 예. 거기 네네. 이제 PD로 그 입사를 했어요. 아, 그 중앙매스컴 네네. 제가 공채 3기인데. 예. 들어가 보니까 뭐 어디가 근무할래 하니까 음악부가 근무하게 되고 음악부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부 그때 당시에는 뭐 팝송 뭐 유행가 밖엔 그 방송이 안 될 때입니다. 우리 가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그 이렇게 그 뭔가 유행가도 다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또 너무 이렇게 그 저급한 값싼 음악만 유행하고 그래서 제 간에는 저 방송이라는 게 어떤 문화를 계도한다, 사회 목탁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면 뭐 좀 건전한 그 음악 좀 하자 해가지고 우리 가곡 운동을 내가 했어요. 네. 그래서 방송사상 아마 모르긴 하지만 뭐 최초로 네. 그 우리 가곡 프로를 내가 하나 우겨가지고 뭐 이게 이제 말이지만 하긴 한 2, 3년 걸린 거죠. 뭐 네. 간부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스폰서가 붙고 돈이 벌리냐 이런 논리니까. 그래서 가곡 운동을 이제 벌린다 해가지고 가곡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곡을 자꾸 하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는 안 듣기 때문에 청취자가 없다 그러지만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게 우리가 다 중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여고 때 무슨 뭐 다 우리 가곡 가지고 꿈을 키우고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은 호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부르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다 그럴 때인데 그런 네. 순수성이 다 어디 가느냐 이거죠. 우리가 안 내기줘서 그렇지 그걸 해주면 반드시 그런 잠재 청취층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그래가지고 우겨우겨 가지고 이제 가곡 운동을 했죠. 그래서 가곡 프로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처구니 없게도 한 7, 80 곡을 저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고 레파토리에 다 고갈된 거야. 예, 예. 그 이제 피아노 반주로 하면 너무 단조로우니까 이제 제가 오케스트라, 스몰 오케스트라 반주로다가 이제 그 편곡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늘 그걸 편곡을 해서 오케스트라 반주로 편곡을 해서 가곡 내는 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일을 이제 장일남 씨하고 저하고 같이 했어요. 제가 네. PD하고 장일남 씨가 정담을 해서 이제 그걸 한 거죠. 근데 7, 80 곡을 하니까 뭐 그때 뭐 가곡책도 있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정말 그밖에 안 돼요. 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신곡 만들자 이래가지고 장일남 씨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신 또 60년도 후반이니까 아주 현대시라고 해서 난해한 시만 유행할 때입니다 또. 네. 그러니까 그 작곡자가 작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프레이징도 안 맞지만 그 시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저 보고 이제 작사도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뭐 봄비라는 거 좀 가곡책에 놀라있죠. 봄비, 네. 비목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작사를 해줬어요. 아.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중에서 비목이 히트한 거고. 그래서 친구들 보는 것도 하나 작사해놓고 그 작곡해와 뭐 이래가지고 뭐 기다리는 마음이 나오고 네, 또 뭐 네. 동그라미 그리다가는 얼굴이 나오고 얼굴, 네, 뭐 네. 보리밭이라고 한 그 가곡도 이제 아주 저 악보로만 묻혀있던 건데 그것도 네. 발굴해가지고. 윤용하씨 선생님. 예, 그것도. 네. 그 히트시키고 예. 그렇게 해서 그때 뭐 제가 좀 PD 할 때 가곡 운동 덕분에 그리고 뭐 출연하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유명한 테너 바리톤도 오시면 우리 가곡 한 곡 끼워서 불러내보면 저를 아래로 이렇게 훑어봤어요. 누굴 무시하느냐 이렇게 예. 그래도 이제 그때는 또 초창기라 방송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요즘은 방송이 뭐 지천이니까 뭐 좀 다 출연해보고 그러니까 뭐 시큰둥한지 모르지만 방송을 하고 싶은데 가곡을 끼워서 하라니까 못마땅하지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허지로 하나씩 그 이제 애국가곡에다 끼워서 우리 가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하니까 프로 레파토리 뭐 마다 지금 저 독창회 하면 우리 가곡 안 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고 이제 5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69년 5월 12일 날 세종회관 그 전신 시민회관이라고 했었어요. 거기서 제가 중앙일보하고 동양방송 공동 주최해가지고 최초로 한국에 우리 가곡의 밤을 콘서트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앞에 대형 유리가만 무너지고 그냥 그렇게 상황을 이뤘죠. 하도 고생을 해서 저는 그거 하고 3개월 휴직하고 이제 병 나가지고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 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일보에서 좀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 3년 후에 MBC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끌고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가곡 운동을 벌리는 과정에서 이제 비목도 그 어떻게 부산물로 그러셨군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어느 드라마에서 비목 음악이 계속 배경 음악으로 나왔던 예, 기억이 그래서 나거든요. 69년입니다. 제가 그 작사한 게 68년에 작곡이 돼가지고 네. 쭉 이렇게 그 나가다 보니까 그 클래식계에서 굉장히 좀 좋아했어요. 처음엔 그게 제가 작사도 창피하고 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 작품 보면 아주 그 뭐 그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가명을 다 썼어요. 아,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한일자 없을 무자라는 걸 제가 자호로다가 그때는 예. 썼었는데 예. 세상 일체가 무상이다. 그 뭐 공이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공수래 공수거고. 한일무 작사, 장일남 작곡 이렇게 나왔죠. 어느 가곡집은 지금도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언제 그러면은 본명이 얼굴을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그 출연하는 사람들이 뭐 가사도 좋다 그러고 뭐 참 그래요. 그래서 그 제가 만든 걸 이 양반들이 알고 은근히 그러나 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네. 제가 했는데도. 근데 또 자꾸 부르시는 분들이 아, 가사도 좀 가슴에 와 닿고 뭐 곡도 좋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죠. 이제 그럴싸한 양반이 저런 양반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거다 하고 이제 확인을 몇 번 했더니 어 진짜 좋다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본명을 내기 시작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런 이제 곡절이 있죠. 그 지난해부터인가 6월이면은 비목문화제가 열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글쎄 그래서 뭐 그 뭐 제가 뭐 공연이 무슨 뭐 좀 애국자 연책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정말 그러면 차분하게 우리가 역사도 생각하고 뭐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공동체 의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또 뭐 거창한 사명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굶지 않고 남은 새끼 먹는 거는 정말 뭐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부지런해서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쭉 역사적으로 볼 때 누구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6.25 때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뭐 수십만 명 아닙니까? 네. 무슨 뭐 통계를 보면 뭐 한 200만 명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군대 가서 죽은 사람도 수십만 명이라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꽃다운 나이에
정말 인생이 창창한 사람들이가 죽은 건데, 뭐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잘나 가지고 그만큼 사는 걸로 뭐 뽀개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이래서 야 어디 우리가 좀 그야말로 좀 무슨 민족 정기인이 뭐 이런까지 찾지 않더라도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비목이 어차피 국민적인 애창곡이 됐길래 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좀 그 많이 죽은 사람들 격전지에 가서 한번 추모마켓 한번 해주자,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네네. 그리고 이제 현충 일날이라는 게 외국은 뭐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벌써 전야제에서부터 뭐 국가 원수가 다 나와 참여하고 온 국민이 그 어떤 공동체가 돼보는 그런 좋은 계획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어떤 똑같은 정서에서 우리가 하나로 일치단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냥 그 허틀어버려요 그냥. 국립묘지 가서 분양하고 묵념 하나로 끝나고 그 다음은 다 놀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그 현충일에 문화재를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일환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 화천 그 수만 명이 죽은 격전지에 가서 쭉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건 그대로 하고 내년쯤은 저희 동작동 국군묘지에서 6월 5일 전화제를 한번, 네, 좀 크게 그 밤에, 네, 거기서 뭐 지능 예술제를 한번 해볼까 그러죠. 네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요즘 원장님 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글쎄요, 그걸 뭐라고 설명, 뭐 요즘 세태를 볼 때는 다 부러워하겠죠. 예. 왜냐하면 요즘 다 탈도시 현상 있지 않습니까? 도시토해 떠나가지고 좀 조용한데, 공기 맑은데, 숲 있는데, 이런 데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건 갖췄으니까. 나무 많고, 예, 공기 맑고, 물 맑고, 조용하고, 그런 데 사니까 남의 친구들이 전부 부러워하죠. 이제. 언제 그렇게 근사한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글쎄, 이제 그거가 바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뭐 계시는 젊은 세대에게 좀 뭐 내가 수범을 했다 그럴까, 이런 의미에서도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당시 가난해서 나갔습니다. 서울선 도저히 그 월급 계산하니까 서울선 집 살 건 뭐 평생 월급을 적립해도 서울선 집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농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자연과 더불어 큰 정서가 지금까지 뭐 눈에 선하죠. 네. 해넘어갈 때 그 붉은 노을 보고 시상에 담긴다든가, 노을 그때 이제 소띠낀다 그럽니다. 소를 풀매기로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국민 이렇게 다닐 때부터 또 냇가에서 이렇게 고기 잡고 뭐 이런 그런 순수한 그 서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싶어서 난 꼭 자연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서울 와서는 뭐 아파트 하나 자리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메스코 월급이 형편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많이 현실화 됐지만서도. 네. 그래서 뚝 떠나서 1년 12달 1월 1일서부터는 그때 당시 뭐 그 장가도 늦게 갔습니다만 하여간 등산만 다녔으니까, 그 등산 다니다가 산골이 조용한데 있길래 그냥 덮어놓고 물로 앉은 거죠. 네. 그리고 그때 중앙일보 이제 친구들이 니까니 그걸 이제 거기 나는 것이 굉장히 그 용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바로 만용이라고 그런 거다 했다고. 왜냐면 마을이만 넘어도 허울판이고, 예, 몇천 원이면 땅 사는 데인데 거기서 덕서 저 산골까지 나가니까, 네, 뭐 장화 신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비 오면 칙폭칙폭 해가지고 이제 뭐 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 하나 딸랑 들어오고 뭐 그런데 그냥 나가서 쌈논 사고 거기다가 나무 조니까 계속 뭐 나무만 얻어다 심은 거죠, 이제. 근데 요만한 호철이 심은 게 좀 이렇게 거목이 됐으니까. 몇 년 됐습니까? 20한 3, 4년 됐죠. 아유. 그 사반세기가 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이 30년은 봐야죠. 너무 우리는 호흡이 짧아요, 전부다. 그냥 그 뭐, 금방 끓었다, 금방 식고, 요즘 풍조가 됐으니까. 어떻게 인생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맺기면 어때요? 좀 길게 보고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해야지. 아무리 세태가 어떻더라도. 그 뭐 장마일 때 그 왜 부안해동 부평초처럼 뭐 그냥 바람 부는 데를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가는 거 보다면 좀 그 웨이브를 좀 큰 리듬을 타야지. 좀 그 저류를 좀 타고 이렇게 보면은 실패하지 않지. 네, 네. 아무래도 자기가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자기가 아 이게 좋겠다 이거 되겠다 하면 그 됩니다. 네. 근데 자꾸 어떤 그 사심을 가지고 허욕을 가지고 그냥 뭐 기회나 노리고 요령이나 불러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길이 따로 있는 게 안 좋으니까 모든 건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고 취소 자꾸 그 잠자답을 소설해가지고 결론 내리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저 원장님의 대저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 논농사도 지으시는 건가요, 그럼? 예, 농사도 짓고 지금은 제가 이제 못하고 처음에 이사 갈 때는 좀 같이들 이렇게 뭐 우리 친구들도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미로다가 예. 장화 신고 뭐 이렇게 모두 심어보고 뭐 같이 이렇게 뭐 일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덜 이제 힘드니까 그 농사를 못하고 요즘은 또 농사 그렇게 인건비가 이제 비싸졌으니까 네. 농사해야 그 오히려 마이너스란 말이죠. 네. 그 되게 묵히는 농토가 많죠, 이제. 예. 그래서 지들 집도 좀 남는 농토는 지금 그 이렇게 그 서울에서 그 초등학교 네. 그 실습지라고나 뭐라나 주말 농장 비슷하게 이제 빌려달라고 그래 빌려줘가지고 예. 주말이면 저 학생들이 버스로 와서 벌써 먼저 작물 가꾸고 뭐 예. 도마도 뭐 참외 같은 거 이런 거 심고 그러죠. 어린아이들한테 참 소중한 정서를 심어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를 지금 부여하고 계세요. 꽤 넓은데요.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20년 넘게 이렇게 그냥 온 정성 다 바쳐서 만들어 놓은 내 작품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 이제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네. 저거 뭐 누구 재벌의 별장이냐 그런데요. 예. 근데 저는 정말 과장 없이 한 푼 제가 돈 투자한 거 없어요. 노력 봉사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쉬는 일요일 날마다 이제 물론 인건비는 나갔죠. 네. 동네 이제 인부 한두 사람 사가지고 같이 만만한 사람 사가지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그냥 하루 즐겁게 보내는 기분으로 같이 미약과 끌고 같이 일하고 네. 같이 나무 심고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나무가 크니까 뭐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덤불을 올리면 되지 않는가?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코미질 하면서도.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실습장이에요? 초등학교 실습장. 그래서 그 아침에 와서 바다 갔대요. 시들 그때 당시에는 저기 나간 게 이제 출퇴근 그때 이제 물론 서소문의 중알보로 출퇴근할 때니까 네, 네. 우리 집에서 나가서 학교 직장까지가 한 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평도만. 근데 제가 이제 대학에 좀 학생들 보고 니들도 이제 그런 그 전원 생활이 그 좋다고 생각이 되면. 한 시간 반 거리 정도 나가보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어디 있는 양평이나 뭐 가평 뭐 저기 어디 굉장히 이렇게 좀 멀찌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20년 후쯤 되면 또 이제 뭐 고속전철 뭐 도로망뚝 돼가지고 그때 뭐 한 50분 거리로 단축된다는 네. 거죠. 지금 지들 집에서 잠실까지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서울, 우리 저 서울 들어오려면 한 40분이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단축이 많이 되죠. 20년 후를 내다봐야죠. 그래서 뭔가 빨리 그 목표를 제가 이제 빨리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매사 공짜가 없어요. 네. 빨리 되는 건 그만큼 소멸이 빨리 되고 뭔가 그 가치 부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꼭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한 적어도 1세대 30년 내지 50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우리나라 대학 교육 저도 대학 뭐 교수직에 있습니다만은 현실 여건만 감안해가지고 거기에 미봉적으로 대응한단 말이지. 그게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30년, 50년 내다보고 앞으로 그 미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까를 거기를 예측을 해서 자꾸 그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 미리 교육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펑크 때우는 미봉책 뭐가 터지면 그거 메우느라고 이제 뭐 증언해주고 어디 뭐 뭐가 필요, 어느 분야가 필요하다면 거기 또 이제 인가해줘가지고 뭐 교육시키는 다음에 그럼 벌써 교육 끝나서 그 사람들이 사회 나갈 때 벌써 또 상황이 또 바뀌어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 긴 안목 뭐 대학교이라면 특히 그런 게 필요한데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기 개인이 인생 설계하는 것도 너무 현실적인데 초점 맞추지 말고 좀 자기의 적성, 자기의 개성이 뭔지, 자기는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걸 쭉 풀어내가지고 좀 그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네네. 요즘 그 다 우리가 예공하면 기웃거리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요. 그 남이 늘 자기 인생 없어 옆에 사람은 그 이렇게. 기웃거려. 아, 옆에는 어떻게 하지? 아유, 레슨 보내네. 나도 레슨 해야 됩니다. 또 미술학원에 보내네. 그럼 미술학원 보내. 우리 학생들 질색을 하지. 배운 사람이 더 그런다는 거예요. 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니들은 좀 나가면 말이지. 예. 누가 뭐래도, 손해보더라도 좀 소신 가지고, 그러고 싶지 않으면 안 그런 거고, 좀 이렇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면 뭔가 10년, 20년 후에는
나름대로 아하 내가 참 잘했다 그런 소신 갖길 잘했다 하는 그런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원장님께서는 틈틈이 이제 그 국악은 음악이나 예술이 아니라 문화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장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글쎄 그거 얘기는 저 글쎄 좀 우리가 그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그 정물적이고 음악이면 그 소리 그 자체만 자꾸 판단하고 매사를 그 예, 뭐, 실증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근데 동양 문화는 실증도 좋고, 그 음악이면 음악, 미술, 미술, 그 물건 자체도 좋지만 그 너머의 세계의 그 백그라운드가 중요하고 거기에 배인 뒷면에 배인 정신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동양 문화. 그러니까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그 본질적으로 사람이 엮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개성도 있는 거거든요. 개성을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서구적인 안목으로만 음악을 봅니다. 그러면 뭐 예쁜 소리 내고 연주 테크닉 아주 현란하게 잘하면 훌륭한 연주인 줄 알지만 오히려 우리 동양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 현란한 소리는 뭐 귀를 망치고 현란한 색깔은 눈을 망친다 그랬거든요. 그 심성을 망치는 거면 결국은요. 그러니까 너무 그 현란하고 테크니컬한 그런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통해서 그 이 너머의 세계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둔 거예요. 이제 그 음악을 통해서 뭘 기대하느냐? 바로 작게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 얘기 드렸듯이 인격 완성, 사람의 심성을 차분하게 곱게 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심성 길러주는 거. 또 크게는 이풍역속이라고 해가지고 그 못마땅한 세상 풍조를 잘 은연중에 자꾸 음악으로 교화시켜가지고 따뜻하게 몰아가가지고 그 풍속을 참 순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풍선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데 역점을 둔 거죠. 네네. 그 옛날 선비들이 그 자기 방에 검은 거 하나 이런 거 반드시 걸어놓는 건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음악을 잘 못하더라도 늘 검은 거를 보고 그 자기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그 순수한 음악 세계를 흘려나가면서 그 잡생각을 참 떨쳐버리고 이런 그 수양의 그 의미가 참 많았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문화다라는 얘기 되죠. 예. 음악이란 너무 국한된 예술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양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문학의 국악의 특징은 음악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저놈의 세계의 그 뿌리를 봐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뿌리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전통적인 그 전통 문화의 어떤 특성. 네. 그러니까 문화죠. 그래서 좀 국악 문화라는 말을 요즘은 제가 일부러 씁니다. 국악 문화. 자, 아주 그냥 재밌게 들으셨죠.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시죠. 어느 분이? 예, 네.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국립음악원에서 해외 공연 기획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국악이 우리 음악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같이 이렇게 듣고 느낄 수 있는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 뭐 저는 이제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해외 공연을 하면은 그냥 공연만 가서 삐죽하고 그냥 이렇게 순회 공연만 그 바쁘게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국악을 세계화시키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현지의 어떤 예술인들, 우리가 지금 요즘 그 외국인들 초청에다 교육시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점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늘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서로 자료 보내주고 또 현지의 매수권 같은 하고도 다 서로 자료 교환하면서 우리 문화를 갖다 국악만이 아니고 되겠대 국악 문화를 국악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 한국 문화를 꾸준히 이렇게 전파하면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국악을 바라고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를 갖다 딱 활용점정으로 찍어주는 거가 그때 공연으로 가서 딱 실현을 시키는 거죠. 아 공연을 보니까 정말 한국 문화 무드를 알겠고 정신을 알겠고 정서를 알겠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세계화 그 공연 저 작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그런 지금 그다음 얘기도 그게 어떤 경쟁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쟁력이라는 말은 저는 좀 그 문화에는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경제 논리니까 정치 논리고 왜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경쟁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성 남다른 개성을 공존의 의식이라고 할까 서로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우리 그건 우리 특징이 있다 획일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게만 만들어주면 서양 문화는 서양 뭐 이런 게 좋은 거고. 그 장점이고 정말 감복하고 훌륭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 한국 음악은 이런 게 좋다 하는 걸 우리 개성을 우리 스타일로 우리 식으로다가 설명을 해줘야지 충분히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네. 그런 작업을 지금 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자, 또 어느 분 질문하시겠어요? 화면을 통해 본 원장님 댁이요.
너무 아름답던데요. 그렇게 집을 가꾸기까지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글쎄 조금 전에 얘기가 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먼저 그림이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세상에 다 그렇게 저는 세상이 다 그 장단이 있다고 생각해. 어떤 직업만, 어떤 장소만 특별히 좋은 게 어디 있으면 그럼 다 굴러모이게. 다 세상은 장단이 있어가지고, 명암이 다 있는 거라고, 인생살이는. 남이 볼 땐 여러분들이 제가 집 좋은 데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겠다. 직위도 있고 그러니까 참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만한 또 어두운 그림자가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만 너무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다 우리가 세상 조물주가 다 묘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이제 물론 좀 현실적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이제. 근데 그렇게 살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일이 다 잔디밭 가꾸려면 그거 땡볕에 가서 전부 잡풀 뽑아내야죠. 또 그냥 어수선하게 짝이 없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 살아가는 그 자세 문제. 어떤 환경에 자기가 적응하면 살 수 있냐는 어떤 자기의 어떤 무슨 취향 문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집이 새 가지고요. 위에다 천막을 쳐놨어요. 세수대 같은 걸 5군데를 놨어요. 물이 새 가지고. 방 안에서 5군데에서 물을 받아요. 그 옛날에 맹사성이나 황희정승 했다잖아요. 가난해가지고 우산 쓰고 방에서. 얘가 안 갔는데 얘가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돼서. 천막을 씌워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또 그런 장단이 있는 거죠. 하여튼 저희는 요즘 정말 한치 앞만 내다보고 그야말로 경마장의 말처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는 생활을 해왔었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특히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길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라는 말씀은 가슴에 새겨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는 글쎄 지금 교수직하고 겸직하고 있으니까 국악원 쪽에서 보면 뭔가 21세기에 우리 한국 음악, 한국인의 정서, 또 한국 전통적인 문화를 소재로 해가지고 뭔가 21세기에는 구라파 음악만 20세기가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거와는 다른 새로운 개성적인 그 인류 문화를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싶은 거. 네. 이런 작업을 좀 이렇게 꾸준히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좀 네. 확신을 갖는데 가능하다고. 네.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나름대로 학교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음악의 서양 음악과 다른 아름다움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저도 더 좀, 완벽하게 좀 더, 보완하는 거. 네.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정말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음악을 사랑하시는 올곧게 살아오신 원장님을 뵈면서 우리가 자연을 참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의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짓는 그런 마음의 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건강하신 가운데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셔서 정말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해외 여러 나라의 많은 분들한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그런 뜻을 담아서 아주 예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